사람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피해 입은 그 당사자한테 그렇게 당당해도 되나 하는 게 그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? 이 드라마, 이 영화를 하시면서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. 저는 어때요? 이거 보면서 진짜 이 모든 종교의 믿음에 관해서 정말 의심하게 되는 영화. 근데 저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. 일단 믿음도 없고. 네.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떻게 용서 저는 못해요. 만약에 내 아이를 잃고 내가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라는 곳에서 가서 의지를 했는데 이제서야 당신을 가서 내가 어느 정도 보고 용서를 해주겠다고 구하려고 갔는데 나는 이미 신하고 다 계산 끝났어요. 안녕. 정말 그랬을 때 동엽 씨는 어때요? 뭐 사실 저도 이 영화는 본 적은 없지만 뭐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게 느낌을 받아보면 네. 아, 사실 그 회개란 게 뭐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게 누가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진짜 음성으로 들려줘서 너 회개했으니까 너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 살아.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 안 해줬을 것 같거든요. 옆에 분이 그냥 이 정도면 회개된 겁니다. 괜찮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. 그 옆에 분이 너무 얄밉고 그렇게 말해주신 분이 예.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 깊은 뜻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. 절대 저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. 세아 씨는 이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. 네. 어땠어요? 저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물론 말씀 속에서는 용서를 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네? 그 용서라는 게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보면 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 사람이 또 죄를 안 짓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저도 믿는 자 입장으로서 쉽게 쉽게 죄를 잘 짓는 이유가 회개라는 통로가 있으니까 이번에 죄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겠지. 재영 씨는 뭐 저도 사실은 이 사실 미랑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죄인 역할을 했어요 오늘 또. 오늘 근데 비하는데 어울렸어. 어울렸어.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제일 메소드 연기가 보였어요. 나는 재영 씨가 연기 쪽으로 저 친구가 나가면 괜찮아. 저 사실 그러니까 하면서도 대본 리딩하고 있다는 기분 들어서 대본 리딩 조금 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 그러면 전도연 씨가 찾아갔을 때. 내가 용서한다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까지 나왔으면 그 모양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회개받았다는 거에서 정말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그 상태에서 전도연 씨가 더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장면이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. 장로님은 이 영화 보셨어요? 네. 예, 어떠셨어요? 저도 똑같은 마음이죠. 우선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쉽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. 기가 막힌 상황이고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굉장히 심하게 좀 토론을 했던 거 있어요. 네. 그것도 굉장히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근데 그때 제가 졌어요.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까? 제가 지금 장로님은 어떤 쪽이었어요? 입장이요? 저는 잘못됐다. 용서를 하는 건가 자체가? 네, 용서를 할 수 없다.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. 뭡니까?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. 그런 주장이었는데 제가 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암기하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. 감정적으로만. 성경 말씀을 암기 인용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정지영 씨 역할이셨군요. 제가 결국은 뭐 이렇게 진 것 같이 되어버렸는데 지금도 그게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. 저건 아니다.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그렇죠. 말이 안 된다. 보면 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.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. 먼저 가서 예물 제단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해라. 그 말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해야 먼저 해야 될 거.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.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. 그 목소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라. 너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먼저 위로해라. 전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회개한 사람은 태도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. 네. 뭐 회개인데. 회개라는 걸 그냥 쉽게 보면 유턴이에요. 뉘우치는. 회라는 게 뉘우친다는 뜻입니다. 뉘우치는 바꾸는 거죠. 그리고 새롭게 바꿔주는 것이에요.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자기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요?
그 아파하는 사람, 네. 자기 상처 준 사람, 그 마음도 이해 못하는 사람, 그 무슨 회개입니까? 그 일방적인 회개에 불과하다.